우하위 우하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기 중에 골대가 3m, 2m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중간 정도에 왔을 때, 내가 있는 상태에서 선수가 준비한 상태에서 중간 정도로 공이 왔을 때 잡아서 15도 각도에 45도로 밀어줍니다. 이것도 정동근에서 써야 됩니다. 이게 우하위고요. 또 탑법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그대로 쳐서 명치까지만 딱 쳐서 멈춥니다. 이게 우하타입니다. 그래서 경기 중에는 중간 정도로 왔을 때에는 맞춰가지고 손만 뻗으면 돼요. 맞춰서 그냥 쑥 밀어주고 이쪽으로 탑법으로 탑법 자세로 왔을 때 왼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우하타로 해가지고 쳐주면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